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행정심판 어떻게 신청하는지 처음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온라인 행정심판을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온라인 행정심판 요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냐? 여기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본인 인증 절차 안내가 뜨면서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게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실 때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아니면 휴대폰 인증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를 같이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가 있으려면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18세 이상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합니다. 누르시면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더 나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요걸로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 인증으로 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이 됐다. 회원 가입이 됐는데 여기 다시 와서 누르시면 여기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대충 적고 로그인하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로그인이 된 다음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들어오시면 똑같이 이게 뜨면서 다시 요게 이 상태로 돌아와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면 행정심판 청구는 로그인 상태에서 청구 화면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로그인 이쪽 부분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이디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 거고 여기 아이디랑 이름 이렇게 다 적으시고 저는 휴대폰 인증 로그인으로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랑 다 적으시고 동의 동의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 인증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누르시면 어라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었죠? 이게 공동인증서랑 휴대폰 인증 로그인 이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지 이 화면이 들어와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원 가입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다 동의해 주시고 동의해야만 청구 가능해요. 동의해 주시고 이 처분청이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11월 4일 초반에 행정심판을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캡처로 하면 안 보여서 한번 따로 캡처를 떠드릴 건데, 여기에서 처분천명 검색 열기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중소벤처기업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다시 찍었어요. 왜냐면 11월 초에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다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이 맞아요. 근데 심사 검증이 이루어진 곳이 만약에 손님공센터가 맞다고 하면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신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물어보도 봤는데 그 나와 있더라고 인터넷에도.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요거는 그냥 검색 결과니까요. 여기서 청구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청구인 정보 입력 하시고 처분청 정보, 처분일은 이제 저희가 처분을 받은 일자죠. 요 날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부터 처분 내용과 부작위 내용, 그리고 뭐 고지 내용, 청구 취지, 그리고 사건 개요와 경위, 사건의 처분, 절차 요소 준보,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위법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거를 적은, 적는 내용은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은 간단하게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방법과 로그인해서 네 청구 화면까지 안 들어와지는 제일 많은 오류, 핸드폰 로그인 인증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 작성하는 건 제가 영상을 나눠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뉴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위에 청구인 정보 입력하셨을 테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청 입력은 처음 화면에서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선택하시면 심판위원회는 알아서 적용이 되고요. 자, 이 화면 들어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전에 영상에 보시면은 행정심판 신청하는 방법 영상을 한번 보시고 풀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보고 오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처분일은 선생님들이 부지급 통보 문자를 받으신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셔서 이 부지급 통보 받으신 문자, 뭐 10월이면 10월 하시고 11월 8일이다 그럼 11월 8일로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 문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문구를 지우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2년 1월 8일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을 썼습니다. 소진공센터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한테 11월 8일 날 청구인은 저예요. 저에게 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 받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처분 받은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 청구서 작성 사례는 여기 위에 자동 입력돼서 수정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 같은 경우 이 청구서 작성 사례에서 검색이 잘 안 돼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왜 없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행정심판 사이트 담당자분께서 안 해보시더니 안 나오는데 얘 좀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자, 고지 안내 유무 예고요. 왜냐, 저희가 고지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날짜로, 문자 받으신 날짜로 여기다가 날짜 넣으시면 되겠고요. 고지 내용이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면 생략이 가능한데 저는 적었어요. 뭘 적었냐, 문자 왔던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안내, 확인한 결과 아래 사유로 부지급되었음 하고 사업자 번호 선생님들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불가 결정 사유,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요걸로 오셨으면 요걸로 하고, 만약에 매출 규모 감소로 나왔으면 미충족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두 개 다 나왔으면 두 개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안 됩니다. 자, 다음 청구 취지 부분인데요. 청구 취지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취소 있고 이행 있고, 아이고, 취소 있고 이행 있고 무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눌러보시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취소와 이행과 무효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찾아봤어요 제가. 행정심판 개요 내용을 찾아왔는데 보시면 취소심판은 말 그대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는, 전형적인 예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뭐 불허가 처분 취소, 우리로 치면은 손실보전금 부지급 취소인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무효는 어차피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잖아요.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 무효시키면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중요한 건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지급 통보를 취소하면 취소가 나는 거고,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여기 담당자분께서 제가 부지급 통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는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럼 취소로 해야 되냐 무효로 해야 되냐 이행으로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럼 이행으로 누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따로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문의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했을 이행이 맞는 것 같아서 이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의무 이행 심판이 뭐냐면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일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 당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이행 심판의 실익이라는 게, 이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무 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되는 게 있으면 해당 행정청 중소면적기업부가 됐든 저희는 소신공으로 했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 처분에 따라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에 대한 이행을 신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고요. 번호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 애매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꼭 전화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행으로 했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청구인이 예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적냐면 피청구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22년 1월 8일 11월 8일이죠. 11월 8일 청구인에게 한 손실, 저희는 개월 며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을 이행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지급을 이행하면 안 되니까 취소하고 지급 처분을 이행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라고 저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했고요. 자, 다음 부분은 이제 제가 요거를 한번 지웠다가 할게요. 왜냐면 너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게 원래는 이 상태죠, 이 상태. 자, 원래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사건 개요는 뭘 적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원래 온라인 신청 말고 서면으로 제출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 양식이 있더라고요. 청구 취지 양식에 이거를 적어야 합니다. 적는 방법이 있어요. 사건 개요. 청구인이 뭐뭐했다라는 것을 하였다. 청구인이 뭐뭐했다는 이유로 제가 뭐뭐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뭐했다라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언제 선생님들에게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짝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청구인이, 자,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청구인이 매출액 감소 기준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11월 8일 날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게 사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경위 봐야죠. 자, 사건 발생 경위 보면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뭐뭐한 이유로 뭐뭐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때 손실보전금 신청 당시에 뭐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증가 처리되었고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이라는 뭐 청구인에게 사건을 통보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쉽게 한 줄로 바꾸자면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단어가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었는데 청구인은 선생님들이에요. 피청구인은 어디예요? 부지급 통보를 내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왜? 지금 사건 개요가 여기였잖아요.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을 받았는데 부지급 취급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사건 경위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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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방역지원금 1, 2차 수령과 행정명령 확인, 방역행정명령 확인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은 제출하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서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내용들, 예시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뭐뭐한 이유로 제출하면 지급 대상이라는 공문에 나와서 제출을 했는데
피청구인은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뭐 작성됐죠. 다음 사건의 처분 또는 부작위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 작성.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절차 준수 여부는 모모의 법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모모 해야 하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 사건 당시 모모 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적었냐. 자, 무슨 법률 또는 공문 기준 등에 따르면 저는 공문 기준을 추가했어요. 왜냐? 나는 공문 기준에 일단 지급 대상이에요. 근데 나는 만약 공문 기준이랑 살짝 다르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에 맞춰서 바꾸시면 돼요. 법률 이런 거 제가 따로 또 옆에다 칸 띄워드릴 건데요. 그런 걸 주장, 입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역지원금 1, 2차를 하나라도 수령하신 분 있는 분, 아니면은 행정명령 이행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법률을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공문 기준에도 맞으신다. 그럼 공문 기준까지 추가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선생님들에게 손실,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거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선생님들에게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적으시면 되고요. 기타 특별한 참작 사유 부분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 자, 비교 다시 한번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청구인에게는 모모라는 사정이 있어서 모모 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모 하였다. 약간 느낌이 뭐죠?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그 억울한 얘기들을 쓰시면 됩니다. 참작 사유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뭘 못했어요. 뭐가 안 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억울하신 사유들을 쓰시면 됩니다. 청구인에게는 하고 모모라는 사정, 여기가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이유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뭐 이의 신청을 했던 것인데 무슨 서류를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기타 부분을 뭘 적으시면 되냐? 함께 보니까 뭐가 있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부분 중요하죠.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서 이 사건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취소가 아니라 이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적어야 되며 적었냐면 되어야 하며 지급 처분 이행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부지급 통보 취소만을 바랄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지급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급 처분 이행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온라인 제출하셔서 여기 멀티파일 추가라는 게 있어요. 멀티파일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셨던 서류들을 전부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누르셔서 하실 때 온라인 송달로 하셔서 온라인 송달 답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누르시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청구 이유 있잖아요. 청구 이유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사건 개요 경위 그리고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청구서 작성 방법에 보면 이거는 강원도에서 행정심판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부당한 구체적인 주장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대요. 청구인이 처분받은 경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고 피청구인 처분이 위법하는 근거와 이유와 근거를 함께 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부당하다라고 어떤 주장을 펼치셨으면 그에 대한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차 방역지원금 수령했어요 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고 수령했다는 문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행정명령 이행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행정명령 이행서도 여기 파일을 올려주셔야 되고, 아,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고 뭔가 그런 계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로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는 거였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였는데, 자, 논리 정연하게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분이 행정심판, 뭐 이런 법률 전문가를 이렇게 하셨던 행정사분 블로그 내용인데, 요걸 찾아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처음 사안을 접하는 심판위원이 한눈에 상황과 경위, 논거와 법리를 알아볼 수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정리를 잘해서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아, 이걸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원들이 선생님들이 보내신 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읽고 나서 청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헷갈리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잘 쓰시는 것이 행정심판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쓰시기 편하라고 사례를 예시를 써드린 거기 때문에 자세하면서도 잘 정리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드디어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사실 요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또 잘못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고요. 혹시 쓰다가 이게 맞나 싶거나 제가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남겨드릴게요. 이 번호를 남겨드릴 건데, 자, 044-200-776번이 이 행정심판 작성하는데 이게 이 뜻이 맞나,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044-200-7810은 법률적인 문의입니다. 선생님들 이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의에 어떤 게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다니시다 보다 이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